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후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대표를 선정하고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출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렇습니다. 그 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사는 거민들의 상황과 성읍의 상태도 확인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모세는 담대히 하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출애굽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믿음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의 풍요를 확인하고도 현실의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것은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일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또 그 일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이 있다면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만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싸움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소망하며 담대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의 처지와 환경 상관없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현실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케 하신 싸움 앞에 서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이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로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떤 도전 앞에서도 주저앉기보다 믿음의 담대함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